안녕하세요. 보인입니다. 저는 천천히 꼼꼼하게 보내는 시간을 좋아해요. 쉬는 날이나 작업 중 휴식 시간에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이 참 좋아요. 어떨 때는 그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비는 시간에도 뭘 하지? 계속 할 거를 찾아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최대한 그냥 그 상황, 보이는 그대로를 관찰하면서 머릿속을 비워내려고 해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천천히 집중하는 흐름이 가끔 깨지곤 하거든요. 저 스스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의 영향으로 부담감이나 불안함이 생겨서요. 서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하려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대화보다는 걔는 그랬다더라,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더라 등 누군가가 한 대로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지금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혹은 내가 가는 방향은 틀린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 유튜브 수익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외국까지 나갔으니 대단한 일을 해내야 하지 않겠냐? 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 등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도 편하지 않았어요. 뭐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글쎄요. 유튜브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 일단은 작업을 꾸준히 하려고 시작한 거고요. 제 생각과 작업 과정을 기록하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보고 바꿔야 할건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작업물들을 노출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수익은 우선순위에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다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와는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독일에 있던 한국에 있던 작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뭐를 해내든 별 다른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은 요즘 뉴스 기사 보면 다들 알 텐데 왜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들을 들어도 물론 객관적으로 아, 그렇지 하고 고쳐야 하는 부분들은 신경 쓰지만 사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별 타격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아마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져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지러운 세상에 같이 휩쓸리기보다 내 삶에 집중하고 천천히 꼼꼼하게 관찰해보면 결국은 내가 나로서 살고 내가 하려는 일에 최선이고 책임감 있게 살면 그게 곧 행복이 되고 결국 세상이 어지러웠던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못 찾아서 혼자 어지럼증을 느꼈다는 걸 알게 돼요. 남을 신경 쓰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더라고요. 신경 쓰여도 어차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텐데, 그리고 신경 쓰여서 결국은 남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게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이 있죠.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거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거고,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 저는 항상 미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잘안 되면 어떡하지? 아, 잘해야 되는데. 계속 압박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긴장 때문에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항상 피곤했어요. 결과가 같거나 혹은 그 불안함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는다면 다 부질없는 감정 낭비죠.
1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현대인들에게는 늘 천천히 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멈춰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천천히 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많든 젊든 갓 태어났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이 있죠. 조금은 여유를 갖고 그 주어진 삶을 편안하고 견고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사는 현실적인 방법은 휴식 시간에 눈을 감고 혹은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기.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나를 재촉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잡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무작정 남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기. 나의 기준이 없이 남의 기준에만 따라가는 것이든, 이미 나의 기준이 있는데 또 남의 기준도 따라가는 것이든, 이 모든 게다 삶을 불안하고 급하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 하지 않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 순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효율적이에요. 중요한 약속만 잡기. 조금 정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의미 없는 약속은 시간 낭비도 하고 불필요한 생각과 정보만 많아질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중요한 약속 외에는 너무 많은 약속을 잡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일정도 아닌데 괜히 시간만 잡아먹어서 다른 일을 할때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혹은 자연에 머무르는 시간 갖기.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게그 자체도 여유로운 활동이고 뭘 하든 집중도 더잘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서 마음이 여유롭고 편해져요. 자연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아스팔트와 달리 따뜻하고 폭신한 흙, 흐르는 맑은 물소리, 시원한 바람도 스치면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양한 들꽃과 플립들처럼 관찰할 요소도 많고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여서 뭔가 마음이 정화돼요. 별거 없죠?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만 천천히 생활해도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해져요. 오늘은 느림이 주는 행복과 느리게 사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천천히 나에게 꽃한 송이를 건네는 나무늘보를 그려봤어요. 나무늘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귀여운 동물이에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만나요. 안녕.